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르다 트레킹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요즘 안내산악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리무진 차량 내부가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주 특별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안내산악회와 관련된 내용을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물론 버스 안이 좁고 밀폐된 실내 공간이긴 하지만 대화를 하지 않고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이동 없이 좌석에만 앉아 계시면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섭취하고 왔다 갔다 이동이 많은 식당이나 카페보다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안전한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와 지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항이 일반적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그냥 제 개인의 생각과 의견일 뿐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보시기에 따라서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 또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산악회인데요. 그것도 안내산악회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팬데믹 현상으로 활동이 조금 뜸하긴 하지만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왕성한 활동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되고 지금도 각 지역에 따라서는 활발히 재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거리는 당연하고 웬만한 거리라도 안내산악회를 이용해서 산행하시면 상당한 장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산악회는 일반 동호회 산악회와 안내산악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동호회 산악회는 친목 도모를 위한 비상업적인 산악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카페 산악회나 공문 산악회, 회사 산악회는 물론이고 3355 모여서 서로서로 아름아름 소개로 만들어진 동네 산악회 같은 경우도 동호회 산악회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회장이 선출되고 부회장 총무 간사 산대장이 정해지는 형식도 비슷하고 특정 소속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목 도모를 하는 모든 산악회를 동호회 산악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도 해야 되고 정기 모임이나 정기 산행 시 불참에 대한 부담감 책임도 어느 정도는 동반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악회는 보통 회원 수가 2, 30명일지라도 임원진만 10명에 가까운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산악회가 흔히 말하는 묻지마 산악회 또는 또랑조 산악회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동호회 산악회는 산행 위주의 아주 건전한 산행을 목적으로 하니까 산악회에 대한 오해는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현재는 물론 그 전에도 그렇지만 버스 안에서 음악을 틀고 뛰고 노는 행위는 엄격한 금지 행위를 떠나서 말도 안 되는 상당히 위험한 행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보통 100km 정도 달리는 버스 안에서 그냥 서 있는 자체만으로 극단적인 사고의 순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버스 기사님들도 솔직히 고객을 놓치지 않으려고 울며 곁잠 먹기 식으로 더럽고 치사하지만 음악을 틀어주고 차량 내에서 음주하는 것을 그냥 모른 채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붙이자면 우리나라 사람들 버스 안에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이런 것은 수학회, 대학 MT 때부터 잘못된 조기 교육이 물론 지금은 분명히 사라져야 되는 문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보기도 안 좋고 너무 위험한 것 같습니다. 자, 각설하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안내산악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내산악회는 간단 명료하게 한마디로 상업산악회라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외국에서 에베레스트도 안내산악회 형식으로 산업산악회 통해 이 전문가를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려주는 세상이 됐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모임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영리를 목적으로 산행을 안내하는 이행사 수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내산악회도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안내산악회는 특별하게 회원가입 절차 같은 것도 그렇고 본인이 신청한 산행 외에는 어떤 모임이나 산행 외적 활동은 일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원하는 산행만 선택해서 일 참가자로 산행을 참가하게 되는데 전혀 어색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 혼자서도 많이 참가하고 있으니까 부담 가질 필요 없이 그냥 편하게 신청해서 참가하면 됩니다. 그냥 극장에 혼자 영화 보러 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웬만한 도시에는 사는 곳과 가까운 곳에 안내산악회가 한두 개씩은 있는데요.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해서 안내산악회의 최대 장점은 산행지까지 교통편 제공이라 할 수 있고 안내산악회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가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산행지를 그날그날 자유롭게 선택해서 하루 이틀 전까지 예약을 해서
차량 경유지로 나가시면 좌석을 배정받고 산행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안내 산악회의 또 다른 최대 장점은 들머리와 날머리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코스를 접할 수 있고 산악회 운영진의 노하우에 따라서 그 산의 매력이 최고 최적기일 때 산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안내 산악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오랜 산행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계절적 산행 적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단풍철이나 꽃들이 피는 시기에 현장의 복잡한 상황도 잘 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처가 빠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안내 산악회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가 비용을 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가 차량으로 직접 운전해서 갔을 경우에 산행지까지 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는데 들머리와 날머리가 다를 경우에 꽤 힘들고 차량을 해소하러 가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멀리까지 갔다가 단순히 왕복 산행만 한다는 것은 이동에 비해 상당히 비효율적인 산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들은 대부분 5-6시간이면 반대쪽으로 종주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각 코스별로 매력이나 산행 재미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산을 조금 타시는 분들은 원점 산행을 지극히 꺼리고 있습니다. 안내 산악회는 어차피 산에서 특별히 하는 역할은 없습니다. 안내 산악회의 최대 목적은 사는 곳에서 산행지까지 편안하게 이동시켜주고 산행에 대한 최소한의 안내 정도와 산행을 하고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버스가 기다리고 있는 역할 그리고 사는 곳까지 다시 이동을 시켜주는 것이 안내 산악회를 이용하는 최대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내 산악회는 불특정 다수의 모임의 형태이기 때문에 버스 내에서 다른 참가자들 간 상호 모르는 입장이고 조금 더 순수한 산행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산행 참가자 각자의 산행 능력과 선두와 중간 후미의 산행 차이는 보통 4-5시간 코스로 봤을 때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천왕봉이나 대천봉 단일 코스 8시간 정도 되는 코스에는 선두와 후미의 간격은 2시간, 많게는 3시간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각자가 모르는 사람끼리 2-3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든지 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본인 나름대로는 아주 급하게 산행을 해야 된다든지 다소 애매한 기준의 괴리가 발생하게 되고 감수해야 되는 부분은 모든 산악회나 참가자들의 고민이지만 이 문제는 어느 누구도 예측이나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등산을 잘하고 못하고 기준을 빨리 가고 천천히 가고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 되기 때문에 참가자들의 시간 차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주어진 산행 시간에 대한 약간의 불만과 이해, 배려가 반드시 감수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만 산악회 측은 각 산행지에 모집을 할 때 참가자들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평균적인 산행 시간을 산출해서 안내하게 되는데 조금 더 여유 있는 시간을 편성하고 참가자들도 무턱대고 신청하는 게 아니고 산악회 측에서 공지한 산행 코스나 산행 시간을 참고해서 본인이 가능한 산행이 될지 잘 판단하셔서 본인 능력에 맞는 코스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산악회 측에서는 산행 시작 시간, 산행 코스, 종료 시간, 기간 시간까지 잘 고려해서 선두 후미의 불만과 이해를 최소의 값이 될 수 있도록 산행 시간을 잘 계획하셔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안내 산악회는 동호회 산악회와는 달리 순수 산행에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산행을 망치게 되는 것은 누군가의 하루를 망치게 되는 것이므로 상당히 신중하고 중요한 마음가짐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고 그날 안내를 하는 가이드나 산행 대장도 어쩔 수 없이는 모르겠지만 한치의 실수가 따르지 않도록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가이드나 산행 리드자는 산악회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책임지는 시간인데요. 누군가의 소중한 하루를 망칠 수도 아니면 등산의 즐거움을 채워줄 수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본인이 헌신적일 수 없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산행 리더를 맡아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가끔 어떤 산악회를 보면 가이드나 그날 산대장의 능력에 따라서 참가자 산행의 하루가 정반대로 달라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산악회 측에서는 지나치게 개인의 산행에 개입하기보다는 각자의 경기력으로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넓은 틀만 잡아주고 나머지는 각자 원하는 형태의 산행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전국 웬만한 행정구역에는 좋은 안내 산악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도 전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고
단체 행동에 대한 최소한의 에티켓만 지켜주시고 차량 출발 시간 정도만 잘 지켜주시면 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시는 곳에 좋은 안내사나 게 하나 정도 알아두면 상당히 효율적인 산행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산악계 참가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청은 해당 산악계 홈페이지를 통해 규정에 따라 신청을 하면 되고 본인이 탑승하기로 한 차량 경유지에 나가시면 되는데 반드시 차량 출발 시간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침에 꼭 한두 분이 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좋지 않은 하루의 첫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간 계획의 차질이라든지 다른 수십 명이 누군가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호회 산악회는 아는 처지니까 감당할 수 있는 문제지만 안내산악회는 다른 참가자 때문에 아침에 소중한 출발 시간을 손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산악회 측에서도 한 명이라도 더 태우고 가고 싶지만 시간을 지킨 다른 손님을 위해서 늦는 사람은 두고 그냥 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또 맞고 참가자들도 너무 개인적인 생각의 범위를 넓히지 않아야 되고 산악회 측도 경험치를 바탕으로 최상의 산행을 이끌어내 주셔야 합니다. 좋은 산악회를 알아두시면 여러모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과 가까우시고 등산을 함으로 인해 정서적인 순환이라든지 육체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고 좀 더 건강하고 건전해지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조금 지루한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보라트리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